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제가 자영업을 하고 나서는 이 헬스장을 꾸준히 다녔었거든요. 사실 뭐 근육을 키우려고 제가 다녔던 건 아니라 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처음에는 하기가 힘들었어요, 운동을.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하루에도 12시간, 13시간씩 일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운동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또 체력을 제가 헬스장에 와서 힘을 쏟아버리면 오히려 더 나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느끼는 건데 운동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나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사실 운동하는 법도 잘 모르기도 해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시피 근육질의 몸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좀 단단하기도 합니다. 헬스를 좀 오래 했기도 했고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몸은 조금 피곤할지도 몰라요, 운동을 하고 나면. 그런데 그날 하루가 달라지는 건 확실히 있어요. 제가 장사가 잘 되다가 매출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사실 마치면 거의 술 먹기 바빴어요. 매일 소주를 마시고 또 맥주는 뭐 그냥 물처럼 마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그때는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분이 좋을 때만 가끔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때는 거의 마감하고 나서 매일 술을 먹으면서 줄을 달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없는 것에 자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항상 술로 버텼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유튜버를 하면서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 가지 안 믿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보면 뭐 웃음치료라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를 받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뭐 그런 기법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크게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어떤 치료 방법이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TV에서는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굉장히 힘든 시절 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10m만 더 뛰어봐 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천호앤케어 회사의 대표가 쓰신 책인데 예전에는 천호식품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CEO 자리에서 물러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사건들로 인해서 물론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때도 감명 깊게 보고 그분이 힘들었던 시절부터 쭉 나열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책 구절 중에 하나가 그분이 산에 가서 항상 경기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소리도 지르고 그 전기를 받고 뭐 해가 떠오르면 그 해에 대해서 또 전기를 받고 큰 목소리로 이제 발산을 해서 그만큼 자신감을 키운다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런 걸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하고 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요. 사실 운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활동성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몸도 피곤하고 눈도 잘 안 떠지고 하는데 일단 여기 헬스장이 나오면 뭐 뛰어야 되고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고 내가 힘을 써야 되잖아요.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날 하루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 나갔을 때도 손님들한테 좀 더 친절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제가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전기를 받거나 자신감을 회복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해봤는데 저는 운동이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 리듬을 좀 깨움으로써 정신적인 리듬까지 같이 깨어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도 하다가 안 하면 굉장히 찌뿌둥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안 하다가 또다시 하게 되면 꾸준히 하는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운동이 하기 싫어져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많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매장에 있으면 계속 앉아서 TV만 보거나 핸드폰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그렇게 뜸하다고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면 이제는 그 적막함을 깨는 손님이 오면 그게 오히려 더 싫습니다. 그냥 쉬다가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빨리 문 닫고 술이나 한잔 해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남길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어제 초저녁에 손님이 좀 많이 없어서 앉아서 핸드폰만 좀 보려고 하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또 생각이 나서 몸도 움직이고 했었는데 냉장고도 후벼 파고 냉동실도 정리하고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서 조금씩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 이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운동하러 올 때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들고 오거든요. 귀에 꽂아서 계속 유튜브를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들의 영상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눈으로 같이 보면서 운동은 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운동하면서 촬영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서 뭐 삼각대라든지 아무 장비를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녹음기만 가방에 있길래 꺼내서 찍고 있는데 삼각대가 없어서 좀 화면이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운동을 마무리하고 가보겠습니다. 같이 밥 먹고 저는 영상 편집도 하고 제 여가 시간 보내다가 저는 6시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운동 꼭 시작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영상 마칠게요.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만 한번 들여보시고 조깅도 좋고요.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처음에 생각을 해보시고 실내에서만 하다 보면 굉장히 나태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빠지게 되고 일주일, 2주일 안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아예 운동을 안 하게 돼버리니까 처음에는 일어나는 습관부터 먼저 들이시고 그 다음에 실내 운동 그리고 실외 운동 뭐 이왕이면 헬스장 같은 곳에 다니면 훨씬 좋겠죠. 요즘에는 아파트에 다 이렇게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도 다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등록하셔서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활력소라는 게 사실 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